네. 자, 요것도 저랑 그냥 방향 똑같게 할게요. 방향 똑같게.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서하게. 서서 하는 게 편하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는 반대손.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뒤로 먼저 가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크게 원을 그리면서 스트레치. 스트레치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굽혀 펴기도 한번 하시고. 팔굽혀 펴기도 한번 하시고요. 자, 위로. 자, 여러분의 왼손을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무릎도 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끝도 쳐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그쵸, 맞아요. 자, 제가 힘을 안 세웠으면 여기까지 돌렸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안 돼. 허리를 잡히고, 그쵸. 자, 요번에는 하나, 둘, 뒤에서 꺾었다, 올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벌린 상태에서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끌어 올렸다가, 한 번 더. 쭉 끌어 올렸다. 스트레치, 스트레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두 개를 하지만 이렇게 좀 튀기도 하고. 그쵸? 튀기도 하고. 두 개로 할 수 있게는 튀기도 하고. 손을 반대로 해서 또 뒤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래서 어깨를 좀 잘 피할 수 있는 동작으로 또 스트레치.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치기도 할게요. 한번, 두 번, 세 번. 자, 세 번을 칠게요. 세 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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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번째 쳐볼까요? 네 번도 시작. 제기차게 하듯이 이렇게 치는 것도 좀 해보세요. 태구 선수? 같이 풍선으로 같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앉으셔서, 앉으셔서 허벅지에다 대고 터뜨리기, 터뜨리기. 힘을 누가 허벅지 근육이 센가? 터뜨리세요! 터뜨리기! 안 터져요. 안 터져요, 그쵸? 코팅, 코팅 안 터져요. 저기라, 작게 불어가지고 터지지 않아요. 힘을 줬다가.
접었다. 저는 서서해서 원래 앉아서 해야 돼요. 접다가 풀었다가. 그래서 허벅지 근육 튼튼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종아리 부분 여기다가 터뜨리세요. 이렇게 힘 꽉 접다가 폈다가 힘 꽉 접다가 풀었다가 힘 힙. 네. 예전에 경로당에서 수업을 하면요 요실금 운동이라 알아가지고 저기 항문에 힘주는 거 괄약근 이제 케겔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엉덩이에 힘 꽉 주시고 10초 동안 버티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었다가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빼고 이거를 막 돌아가면서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어르신이 도대체 뭐하라 하는 거였어? 그래 뭐하는 거냐고 부르시더라고요. 몇 달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래서 항문에 힘을 꽉 주라고 그거를 이제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그 다음에 발끝에다 대고 하세요. 이제 발끝에다 대고 쭉 뻗어가지고 제트랑 앞으로 밀고 쭉 뻗은 상태에서 올려서 그렇죠? 그렇게 조금 올려서 배 힘을 꽉 주시고 힘을 주세요. 힘을 줬다가 펼쳤다 힘 풀고 힘 풀고 힘 풀고 힘 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들었다 갔다 하세요. 이제 풍선을 다리로 이게 손바닥을 다리라 생각하고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다리다 끼우고 저는 지금 서서 하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리에서 저기 의자에서 다리를 떼어요. 아니 빨리 말고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허벅지를 떼어요. 의자에서 허벅지를 떼어요. 자 앞으로 나란히 다리 앞으로 나란히 그걸 올렸다가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래서 자꾸 그렇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네. 각자 이렇게 집어요. 이렇게 한 거죠? 운동 같이 이렇게 협응력을 키우면서 짜증하고 같이 네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쭉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얼굴을 가리고 까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당신 없는 하루도 살 수가 없대요. 나 혼자서 살 수가 없고요. 바보같이 떠난다. 바보같이 떠난다니. 한 번 더. 떠나. 난 나는 어떡하냐고. 네. 그 다음에 밧줄로 꽁꽁은 반복이에요. 밧줄로 꽁꽁. 밑으로. 돌리고. 돌리고. 네. 이렇게 털고 흔들고. 네. 그래서 요 동작을 반복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